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세요? 저 임플란트 기업들을 한번 좀 섹터를 좀 봐야 될 텐데. 오랜만에 들어보네요. 임플란트. 네. 우선 그 중국에서 이제 VBP 그런 제도가 좀 시행이 되면서 VBP 이 제도는 한마디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뭐 소모품이나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을 좀 낮추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 구매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런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중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임플란트에 대한 시술 가격이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대량으로 그 구매를 해서 특히 이제 민간보다도 이 국립 병원 쪽에 뿌린다는 그런 계획인데 생각해 보면 이게 좀 8월 초에는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이 뭐 이렇게 되면은 판가가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주가 부분도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. 뭐 하지만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판가가 떨어지면서 중국 쪽도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뭐 P 대비해서 Q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최근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요.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이런 그 임플란트 소모품을 국립병원에 집중적으로 뿌린다는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뭐 우리나라 임플란트 그 기술이나 어떤 부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같은 경우에 민간 병원 쪽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큰 영향은 받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전에 8월 초에 어떤 주가가 떨어졌던 부분은 이제는 어제도 주가도 그렇지만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임플란트 업체들을 좀 매수하는 관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꽤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임플란트 관련 산업 자체가 박리담회 쪽으로 가고 있다.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? 그렇죠. 약간의 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들이 경쟁하는 것보다도 지금 거의 우리나라 안에서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뭐 각자 어떤 그 기술력과 이런 제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외 쪽에서의 나름대로 이제 진출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경쟁이라기보다도 각자의 어떤 고유 영역에 있어서 주가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또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덴티움 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때 실적이 좋았어요. 2분기 때 영업이익이 352억을 기록하면서 100% 이상, 작년 대비해서 100%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의 매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좀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. 뭐 이런 부분은 하반기 때 당연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덴티움이 어떤 민간 쪽도 중요하지만 국립 쪽에서의 비중도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VBP 시행에 의한 이 Q의 증가에 대한 수혜가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다른 임플란트 업체들 대비해서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쪽에서 임플란트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에도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들의 평균적으로 PER이 11배 정도로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안에서도 이 덴티움은 지금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7배 중반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 글로벌 임플란트 업체 대비 또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 대비해서 현저하게 좀 저평가 가 돼 있는 게 바로 이제 덴티움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. 또 덴티움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디지털 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나 이런 부분의 축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은 몇 년 전부터 항상 얘기가 나왔던 상황인데 덴티움은 이 장기간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나 이런 부분이 체계화돼 있기 때문에 이 덴티움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. 그렇다면은 덴티움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테고 가격 전략도 꽤 중요할 것 같은데
가격은 어떻게 사실 가져가 보면 좋을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.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잖아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적정 매수가라는 것이 사실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그렇죠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증권사는 이 덴티움의 가격을 12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. 좀 말씀드렸듯이 이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가 PER이 30배를 받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덴티움의 PER이 7배 초반으로 받는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뭐 글로벌 PER까지로 대입했을 때 EPS 추정치로 봤을 때는 10만 그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적정 주가를 약간 좀 12만 원 정도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PER로 좀 맞춘 상황인데 우선 1차적으로 저는 이제 그 목표가를 이제 9만 4천 원 말씀드릴게요. 근데 이제 9만 4천 원 같은 경우가 매수했을 때 9만 4천 원에서 매도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9만 4천 원 갔을 때 어떤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하라는 가격이 9만 4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. 그럴 때 9만 4천 원에 도달했을 때는 결국은 이 기업이 좋으니까 그 가격에 간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여력,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또 이제 진행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을 가고 있다는 전제에서는 9만 4천 원 됐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차장님께서는 네, 가지고 오시는 종목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덴티움 같은 경우는 현재 증권사에서는 12만 원대를 보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일단 목표가는 9만 4천 원으로 보면 된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성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